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근데 과연 우리는 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어쩌면 우리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20년, 30년, 40년 이렇게 해오면서 어쩌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오늘 하루 종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셨던 인물들은 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똑같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데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경험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성경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 어쩌면 이 종교적인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오늘 저는 아침부터 이 산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큰 믿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목사인 나는 과연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물론 믿음이 크다고 하는 정의나 기준이 어디 있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목사로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목사로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설교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자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오늘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쭉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산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요. 사람들의 마음이 돌짝밭처럼 굳어집니다. 그건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고 양심이 굳어져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던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쫙 흡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하다는 거죠. 우리의 심령의 밭이 마치 돌짝밭 아니면 가시덤불 아니면 길가 같은 그런 마음 밭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은혜 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 지난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돼요. 날마다 자기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이론적인 그런 신학적인 그런 믿음인가? 나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모시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 하나님은 성경에 갇혀진 그런 하나님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산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야 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아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는 이렇게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늘 그렇게 종교적인 삶을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도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고 예배도 그냥 어떤 종교 행사하듯이 하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딱 만남이 있어야 되고 인격적인 이 인카운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예배가 그냥 하나의 월십 하나의 그냥 세레머니처럼 되어가는 게 아닌가 해서 저는 목사로서 오늘 하루 종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큰 믿음, 산 믿음. 과연 나는 산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산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어? 못하면 우리가 못하는 거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으며 안 될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놓으시는 것은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놓으시는 게 아니라,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마지막 부분 12장에 가보면 이제 가나안 정복이 끝나요. 요단강을 건너서 중부, 남북, 북부로 올라가가지고 크고 작은 그런 성읍들을 다 정복해요. 그런데 북부에 가니까요, 북부 지방으로 가니까 북부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굉장히 사나워요. 사나워서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주변에 있는 원주민들의 마음을 사납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나운 원주민들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여호수아의 눈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안목을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 착착착착 내가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이 착착착착 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에? 내가 기도했는데 오늘 저녁에 기도했더니 내일 아침에 더 응답이 돼. 물론 그런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늦추세요. 늦추시고 우리 앞에 이렇게 많은 장애물들이 또 있도록 장애물들을 놓으세요. 그리고 그 장애물을 믿음으로 건너가기를, 그 장애물을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 장애물을 놨는데 너는 이 장애물 앞에서 살아있는 나를 믿고 네가 과연 믿음으로 행동하느냐, 아니면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스스로 그 문제에 처서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그냥 거저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게 정복이에요. 정복. 싸우는 겁니다. 전쟁을 하면서 싸우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간 거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안 주세요. 그냥 안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어요. 믿음의 대가가 있어요. 우리가 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내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나 이거예요. 우리가 7월, 8월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26장부터 우리가 공부하고 이제 다다음 주 52장이면 거의 두 달에 걸쳐서 예레미야를 끝나게. 근데 예레미야서의 구조를 보면요, 26장부터 하나님이 계속 유다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짓고 이래서 너희는 내게 이렇게 이렇게 징계받는다라고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46, 47, 48, 49, 50, 51장까지는 그 이상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한 장면이 펼쳐져요. 그래서 46장에 가면 애굽에 대한 멸망. 애굽이 그 당시에 강대국이거든요. 거기 나일강이 흐르죠. 그러니까 거기는 지화자원도 많고 수자원도 많고 그래서 1년 내내 그들의 먹거리가 풍성한 곳이에요. 거기다가 애굽 군대는요 굉장히 강력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확히 말하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죠. 이 사람들이 껄떡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도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마라.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잘못된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차로 공격을 해와가지고 1차 끌어갔어요. 주전 586년에. 그리고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 군대의 바벨론 사람들의 통치를 받아. 두려워하지 말고 비록 너희가 바벨론 군대의 통치를 받지만 내가 너희 안에 있어. 너희 함께란 말은요. 너희와 함께란 말은 너희 안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때는 with God이란 말을 안 써요. In the Lord라 씁니다. In the Lord.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이요, 계속 어디로 가요? 다바네스라고 하는 애굽의 초입에다가 딱 캠프를 차리고 계속해서 애굽으로 가요. 하나님이 애굽을 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멸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유다 백성들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바벨론 군대의 침입을 받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자꾸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그 애굽에 가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말씀해. 그래도 안 되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를 없애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어디 있든 간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어떤 조건에 있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산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일일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47장에 가보면 이쪽에죠. 이 팔레스타인, 이 블렛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어요. 이 땅도 내가 심판하겠다. 예. 우리가 지도를 보면요. 이 지중해고, 여기 블렛이고,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렛은, 우리가 블렛은 팔레스타인이야. 지금도 한 지붕 두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이 블레셋, 큰 나라도 아닌데, 이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딱하면 블레셋 가가지고 군사적 요청을 해요. 많은지 그런 건 아니지만, 어려울 때마다 가까이에 있는 이 블레셋 군대에게 군사 요청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블레셋의 공격을 받기도 하죠. 하나님이 치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꾸 우리가 뭔가를 의지하잖아요? 뭔가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질투하세요. 치우십니다. 틀림없이 치우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48장에 가면 우리가 3일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모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모압은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조카 롯의 처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서 없어졌어요. 그냥 막 도망가가지고 이제 굴에서 이렇게 살았다고요. 어느 날 롯의 큰딸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우리 다이 소돔과 고모라의 남자들은 생식을 할수 없다. 번식을 할수 없으니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자. 그리고 하룻밤에는 네가 들어가고 하룻밤에는 내가 들어갈게. 그래서 이 롯의 큰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거기서 난 아들이 누구예요? 모압입니다. 모압의 조상. 그러니까 모압의 후손은 그렇게 해서 형성된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을 낳는데 벤 암이에요. 벤이란 말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 암몬족 속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은 어디에 살았냐면 여기가 사해면 사해 동쪽에 모압과 오늘날의 요르단 쪽에 이 사람들이 살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냐면요, 신앙의 미혹을 줬어요. 미혹. 그러니까 모압도 그모스와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고 암몬은 암몬대로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데 그 모압과 암몬의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영적인 장애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48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모압을 청소해 버려요. 그리고 49장에 가보면 암몬을 청소해요. 50장, 51장에 가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청소하세요. 우리가 이쭉 지금 46장부터 내용들을 쭉 요약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은 왜그 작은 유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도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다 이렇게 멸하시느냐? 멸하시느냐? 그건 유다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손해를 봅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반대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일일비하지 않고 부안해동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끈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거.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인은 없어요.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인간은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윤리적으로 절대로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누구의 기도가 생각나요? 혈루병 여인이 생각이 나죠. 혈루병 여인. 12회를 혈루병에 걸려가지고요. 혈루증 때문에 고통받았다. 예. 이 사람도 찾아가보고 저 사람도 아주 그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제가 아프니까요. 여기도 가보고 저 가보게 되더라고요. 아프니까. 예. 빨리 나아야 되는데 빨리 안 나니까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근데 그게 어떤 뭐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이 여인도, 혈병 여인도 이 의사 만나보고, 저 의사 만나보고, 이 약 먹어보고, 저 약 먹어보고, 백약이 무효다. 백약이 무효.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절망.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 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도 나가고 질병도 낫는다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여인에게 믿음이 팍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 산 믿음, 큰 믿음은요,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떤 때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이 팍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믿음이 내게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주신 믿음이에요. 성령이 주신 믿음. 그러니까 이 혈루병 여인에게는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만 대도 낫겠다고 하는. 왜냐하면 여인들은 남성의 옷을 못 만져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교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율법적 전통이 있기 때문에 남자의 옷을 만지면 그것도 간음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혈루병 여인에게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가 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옷에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 그게 산 믿음이에요. 그게 큰 믿음입니다. 네, 그 믿음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와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줘.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아멘. 제가 이렇게 오늘 보니까요, 그런 믿음이 오실 것 같아요. 네. 산 믿음, 큰 믿음. 그러니까 지금까지 12의 혈루증 여인이 지금까지 12년 동안 안 만나본 의사가 없다고요. 안 먹어본 약이 없다고요. 백약이 무효라니까요. 그 있던 재산 다 탕진했더니까요.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12년은 굉장히 긴 겁니다, 여러분. 12년은 너무 긴 거예요. 환자들에게 있어서 12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예. 재산 다 탕진했죠. 절망이죠. 절대 절망이죠. 아니, 의사들 만났는데 못한다는데. 약 먹었는데 안 된다는데요. 누구도 안 된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자락에 손만 만져도, 손가락만 대도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산 믿음, 그 믿음이 그를 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제자들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여기 사람들 이렇게 많은데 누가? 예수님 말씀을, 아니야. 내게서 능력이 나간 걸 알았다는 거예요. 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안다. 그때 여인이 얼마나 덜덜덜덜 떨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여인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게 산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산 믿음이, 우리의 그 큰 믿음이 나를 살리고 주변을 살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해야 돼요. 믿음.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쩌면 10년, 20년 동안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해왔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기도했던 것들이 어쩌면 믿음으로 하지 않고 주문 외우듯이 그냥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큰 믿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저를 바다에 빠뜨릴 수 있다. 그런 걸 말씀하신 걸 보면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은 거예요. 진짜 작은 거예요. 예. 겨자씨만한 그 믿음만 있어도 역사인데, 오늘 저녁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셔서 말씀 듣고 계시는데, 이 믿음을 한번 구해보자고요. 하나님, 산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산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이 질병보다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정말 기도해 보자고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믿음으로 우리가 찬송을 할 때도요, 큰 믿음을 가지고 찬송을 하면요, 찬송 속에 막 믿음이 북돋아지는 것 같아요.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송가의 가사를 막 음미하면서 그 찬송가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찬송하면서 내 안에 큰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온다 그랬잖아요. 아멘. 저는 오늘도 극동방송 그리고 CTS 이렇게 보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가면서 정말 저분들은 산 믿음이구나, 큰 믿음을 가졌구나. 여러분 가운데도 CTS 가서 간증하시고, 그리고 극동방송에 가서 간증하시고, C채널에 가서 간증하시고, 양평동에 있는 구TV에 가서 간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그 역사를 우리가 드러내자. 아멘.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이 밤에, 내가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 밤에 하나님 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내게 주셔서 나를 통해서 내가 살아나고 주변이 살아내는, 내게 있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크신 분이다.